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시장의 잘못된 시정 운영을 지적하며 지난주 주민 소환 투표가 청구돼 오늘 대표자에게 서명부가 전달됐습니다. 청구 대표자는 태백시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다며 주민 서명을 받아 시장의 신임을 투표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청구된 지 일주일 만에 대표자에게 증명서가 발부됐습니다. 태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강산 전 태백시 문화원장을 청구인 대표자로 지정하고 60일 동안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주민 소환 청구 사유는 이상호 시장이 지난해 말 모친상 부고를 알리면서 개인 계좌번호까지 적어 시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배포해 공직자 윤리법과 정보이용통신법을 위반했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불필요한 공사로 예산을 낭비한 점과 스포츠재단 설립 추진으로 체육단체와 갈등을 빚고 기업 유치에 거짓 MOU를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땅이 토막이 없어. 어떻게 하면 태백을 살릴 것인가. 여기에 골몰하는 것이 특정 정당, 특정인 나와 상관없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절차에 따라 대표자는 서명 요청 대리인을 모집해 11월 24일까지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전 문화원장은 주민 소환 투표 운동의 본부는 본인의 집으로 할 것이며 20명 정도의 수임 대리인을 생각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 활동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초부터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백시장을 소환하는 투표가 이루어지려면 총 유권자의 15%인 5,124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8개 동지역 가운데 3개 동에서 최소 서명 인원을 넘어야 합니다. 서명 활동은 청구인 대표자 또는 서명 요청 수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만 가능하며 서명부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 요청권 이임 신고증이나 사본을 붙여서 서명 요청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민 소환제 청구에 대해 태백시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소환 성사 여부를 떠나서 이번 서명 절차 시작이 이상호 시장의 태백시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 22일 개막한 강원 세계산림엑스포에 주말까지 5만 3천여 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개막일은 1만 5천여 명, 주말인 23일과 24일은 각각 1만 9천 명 안팎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조직위는 추석 황금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목표 입장객인 132만 명을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선과 양양 등 전국 89개 시군구 인구 감소 지역으로 구성된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오늘 국회에서 발족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앞으로 국가 차원의 지방 소멸 대책 수립과 이를 위해 공동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89개 지자체들은 협의회 임원을 선출하고 지자체별 부담금을 책정했습니다. 해외에 회원 수 1만 4천 명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모두 20대로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문신을 새기는 등 이른바 MZ조폭의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검은색 가방 안에 현금 따발이 들어있습니다. 가방 안에 든 현금은 모두 40억 원. 검찰에 붙잡힌 일당 6명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수익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14개를 운영했습니다. 약 3년 동안 다수 사무실에서 총판팀을 통해서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수익을 분배받아 왔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회원은 모두 1만 4천여 명, 판 돈만 1,300억 원에 이릅니다. 도박판을 운영한 일당은 모두 20대로 서울 금천구 동네 선후배들이었습니다. 도박 수익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는가 하면 온몸에 문신을 새겨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법을 경시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속칭
MG조폭과 같은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경찰 수사를 통해 팀원 3명은 검찰에 넘겨졌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공범의 신원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방대한 양의 텔레그램 자료를 분석해 관리자급 조직원의 신원과 비밀금고가 있는 주소지를 찾아냈습니다. 비밀금고에서 현금 40억 원을 압수하고 고급 승용차 2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또 총판팀장과 부팀장 등 5명은 구속기소, 홍보책 1명은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팀의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추가로 벌어들인 수익을 추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자치도가 추석 연휴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각종 사건 사고와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과 교통, 응급의료 등 10개 분야별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강원 상품권 발행 규모는 80억 원으로 할인율은 5%에서 7%로 늘리고 도내 63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점검하고 급식 지원 아동의 경우 연휴 기간 결식하지 않도록 식품권을 주거나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지난 6월 강원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가 반영됨에 따라 동해시가 동해양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올 상반기 사전조사 용역을 마쳤고 내년 4월까지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동해안과 배후단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면 강원자치도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기본계획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제출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가 올해 상반기 백열 2명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입 경력직원 82명을 채용합니다. 채용은 분야별로 카지노 딜러 50명, 객실 식음 서비스 6명, 조리 8명, IT 4명, 디자인 기계 2명입니다. 특히 카지노 딜러 18명은 보훈, 저소득층, 경력 단절 여성 등 사회 형평적 채용으로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경력직은 회계사 등 개방형 직위 4명과 중독관리 전문 상담사, 자금 운용 전문가 등 전문 분야 8명입니다. 양양의 한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속초의 경우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양양군 강현면 앞바다에서 이 남성을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22일 오전 9시 20분쯤 이 남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았지만 거센 파도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다 나흘 만에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악산의 단풍 절정 시기는 10월 중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림청의 가을 단풍 예측 지도를 보면 설악산의 경우 단풍나무는 다음 달 23일, 신갈나무는 17일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원 도립화목원은 당 단풍나무 31일, 신갈과 은행나무는 28일로 절정이 예측됩니다. 식물 계절 현상 관측 자료를 보면 7월에서 9월 사이 가온 상승으로 단풍은 해마다 0.33일씩 늦어지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이틀가량 늦어질 전망입니다. 강릉시 이밤동에 83대의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강릉시는 오는 27일까지 재난위험시설 2등급으로 지정관리 중인 이밤동 대모 금강연립을 모두 철거하고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청년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주민 편의를 위해 철거 부지에 60여 대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정선군이 2023 한국치유관광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치유관광의 하나인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다음 달 7일 정선 가리왕산 일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축제가 이어집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또 정선군의 대표 웰니스 관광지 3곳에서 미술 취요와 가족 상담 등의 행사도 엽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와 연계해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기어때 앱을 통해 웰리스 관광 상품의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제18회 두타산 등산대회가 삼척에서 개최됩니다. MBC 강원영동이 주최하고 삼척시 산악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월 15일 하장면 대제공원에서 열리며 산악팀 60팀과 일반팀 140팀 등 모두 200팀, 800명 규모의 참가자를 선착순 무료로 모집합니다. 산악팀은 12.2km 코스, 일반팀은 8km 코스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MBC 강원영동에 방문과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정선군이 2023년 클러스터형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클러스터형 스마트 공방 사업은 제조 공정 자동화, 지능형 기술 도입 등으로 제조 공정의 개선을 지원하며 생산성과 품질 등도 높이는 사업입니다. 올해 스마트 공방 사업에는 지역 21개 소상공인이 참여하며 연구시설, 기계 장비와 부품 등의 장비 개선, 생산 관리 등에 업체당 최대 6,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성군이 가을 농번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휴일 없이 확대 운영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